억울하면 출세하라. 여러분, 억울한 일 한 번쯤은 다 당해보셨죠? 그러면 그 억울함 풀기 위해서 출세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출세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나요? 출세를 해야만이 억울함이 풀린다면, 출세를 못하면요, 계속 억울함 가지고 살아야 되나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억울하면 일을 많이 당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도 아, 참 억울하겠다, 진짜 억울하네,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갔죠.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주인에게 충성하며 사는데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힙니다. 점점 더 억울해집니다. 감옥에서 다른 죄수의 꿈을 해몽해주고 혹시 복직하면 날 좀 꼭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복직을 한 사람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것이 얼만데. 진짜 억울하지요. 출세를 해서 억울함이 풀어진다면은 요셉은 억울함을 풀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요셉이 잘못해서 억울함을 당했다,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정말 억울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보통 이런 때 왜 내 인생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해서, 나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왜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거야, 분명히 항변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요셉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더더군다나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억울한 일이 계속 이어지고 인생이 제대로 꼬이는데 형통하게 하셨다는 이유.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함은 인생을 꼬이게 하는 건가요? 억울한 상황에 계속 내버려 두는 건가요? 물론 우리는 훗날 요셉이 이 모든 상황이 다 풀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당하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을 너무 쉽게, 아, 다 풀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게 형통이야, 이렇게 바로 결론으로 연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꼬이는 모습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인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억울한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이런 억울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주목할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라고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호소하고 그랬던 기억이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기록되지 않아서 그런지 실제로 그렇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드러난 상황으로 봐서는 적어도 요셉이 억울한 상황을 풀기 위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했다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라면은 아, 당연히 억울하다고 호소해야죠. 당사자를 찾아가거나 더 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내리는 처방이 있어요.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보려고 몸부림치고 뭔가 해보려고 그렇게 동분서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상황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황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요셉은 반드시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림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 그림을 아직 알지 못하잖아요. 억울할 뿐입니다. 이걸 안다면은 견딜 수 있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루 이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웬만큼 읽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그림을 어렴풋이나마 담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그림 속에 내가 들어있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상황에 이런 것도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러면 억울함이 억울함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아, 이 억울함이 형통으로 오는구나 하는 것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 때도 보면은 요셉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상황 같은 것들이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신앙 안에서 억울함은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신앙 안에서 억울함은 형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은 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 과정은 지나가는 상황이다.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통의 의미를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혹시 억울한 상황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형통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억울함 때문에 몸부림치고 잠을 설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의 형통의 은혜를 헤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 늘 회자되는 요셉이나 다윗은요, 우리가 결말을 다 알잖아요. 결말을 아니까 저희도 볼 때도 그냥 뭔가 이 억울함이 형통으로 이루어지고 잘 되고 이런 걸 다 아는데 이게 저한테 적용이 되면 저한테 적용이 되면 결말을 모르니까 그냥 억울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 어떻게 하면 이 요셉과 같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이 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저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 짧은 그 경험 중에 새롭게 발견한 그 성경의 구절의 의미, 예, 억울한 상황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냥 이해가 돼요. 근데 더 나아가서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점점 일이 꼬이잖아요. 더 확실히 꼬여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형통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통을 이해할 때는 내가 계획한 일이 계획된 대로 잘 풀려나가는 것. 이게 형통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만사형통 이런 표현도 쓰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만사형통을 신앙적인 영역에다가 갖다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형통의 개념이 신앙 세계에서 형통이 아닙니다. 라고 자주 얘기하는데 그럼 신앙의 세계에서 성경이 말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하는 그 형통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일이 풀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팔려갔어요. 그때 나이가 굉장히 어렸잖아요.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서 살면서 자신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일은 꼬여갑니다. 팔릴 때부터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모든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일을 이렇게 꼬이게 만드셨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형통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가 다듬어져 가는 것,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 요셉은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유혹을 물리쳤는데라고 했는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꿈까지 해몽해줬는데 잊어버려서 나는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되나? 그러질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감옥 생활에서도 요셉이 간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합니까? 이건 자기가 풀려날 것을 계산하고 그렇게 했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이 상황에 함께 계시기에, 내가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모습에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눈에 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옥에서도 성실히 감당했다고 보여져요. 이게 형통인 거죠. 결국은 이 형통의 과정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요셉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자랐던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당해야 될 역할을 맡겨주셨죠. 그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형통을 감옥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해주셔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 중간 과정 다 생략해버리고 형통의 결과만 보고 우리는 자꾸 형통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억울함의 상황을 견디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은 내게 복이죠. 그게 사실은 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내 삶의 자세를 지켜가는 것. 네.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그 요셉 형통함을 자라남으로 해석하면은 또 새로운 지평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형통이라는 의미를 받아들인다면 그 창세기 39장에서 2절도 그렇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3절도 그렇고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맨 마지막에 20절도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세 번이나 나와요. 39장에.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여기서 함께하는데 형통했다. 그런데 함께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함께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요셉에게만 제한되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죠? 저는 그것을 임마누엘의 은총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은총은 보편적인 거니까. 그런데 형통했대. 그거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경험된 결과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거는 임마누엘의 능력이라고 보자. 임마누엘이 작동돼가지고 뭔가 결과를 나타냈어요. 그것이 자라남이건 그 어떤 것이건 간에. 그렇다면 요셉은 임마누엘의 은총을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바꿨어. 그렇잖아요. 그럼 요셉에게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게 있네. 왜 우리에게도 있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왜 능력으로 내 삶 속에는 작동 안 하지? 왜 요셉은 그렇게 됐는데 요셉에게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 거기 39장 9절에 은밀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코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 순간에 그 큰 집에 단둘이 있는데 그리고 완전히 나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코 죄를 범할 수 없다. 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죠. 그거를 잡은 거. 이게 저는 임마누엘의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임마누엘의 영성.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환경이 하나님이 나랑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 놓치지 않았을 때 이것이 내 안에 작동이 돼가지고 또 다른 형통함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노예를 제가 보기에는요. 39장에 보니까 노예도 4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들판 노예가 있었고 좀 있다가 집 노예로 승격돼요. 집으로 불려들여져요. 그 다음에 시종이 돼요. 그 다음에 가정 총무가 돼요. 노예 4등급이라고 한다면 이 4등급을 다 올라간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근데 거기에서 요셉은 이집트 경제를 배웠던 것 같아요. 억울하게 정치범들과 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또 이집트 정치를 배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누적이 돼가지고 결국에 총리로 쓰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경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거기서는 배우는 자리다. 나의 부족을 채우는 자리고 하나님이 뭔가를 형통함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자리다. 그래서 억울함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서 뭔가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